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센트릭의 김성욱 이사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그 코로나 그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는데, 각자 개개인들이 서로 조심해서 좀더 안전한 사회가 하루속히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퓨전 360과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그 일종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건데요.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 사항에 마침 부합되는 그러한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실제로 고객에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및 미래의 제조 기술 트렌드는 인더스트리얼 4.0, 스마트 팩토리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당면된 생존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저희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쪽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먼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러한 니즈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순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 자동화 프로그램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중소 제조 현장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꽤 오래된 작업 방식이긴 하지만은 뭐 선반이나 밀링 같은 일반적인 수동 기계들 여기에 그 디지털 그 거리 측정 장치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숙련자를 통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현재도 일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설비들을 자동화해서 NC 장비, 머시닝 센터 등을 들여놓기는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동화 설비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공 코드를 G 코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다 도면을 보고 수작업을 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숙련자나 설비 운영자가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력 수급이나 이런 유지의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전문 인력들에 대한 희소 가치도 높아지고 인건비도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 노무를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유한한 근로기간과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어려움, 그리고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동화 설비는 한 대당 뭐 수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투자 부담과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런 인력 유지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올 7월부터는 바로 5인 이상의 기업도 이 계도 기간 없이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더욱더 이런 생산성과 효율 향상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존의 2D 도면을 보고 G코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벤터나 퓨전을 이용을 해서 3D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D 캐드에서 바로 캠으로 G코드를 생성을 해서 내보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가공 자동화 쪽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대신에 어차피 그 G코드를 생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인벤터와 퓨전을 통해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모재의 공급이라든지 완성된 부품의 어떤 추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센트릭이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은 전체 공장 전체에 공정 자동화를 가지고 올수 있고 이것을 그 어느 장소에서든 실시간으로 공정 상태, 현재 공장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예지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모델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례로 발표해 드리는 부분은 제조 플랫폼, 공정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정 자동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설계와 그다음에 G코드 생성과 검증 그리고 가공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매끄럽게 연결한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서는 이러한 그 CAD, CAM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까지 통합된 환경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CAM과 그다음에 어떤 공정 자체의 그 부분을 로봇과 함께 더해서 전체적인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 이 부분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적용한 고객사는요, 경안 서머텍이라는 회사로 냉장 냉동 공조 쪽에 그 압력용기를 전문 생산하는 고객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부터 어떤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아이센트릭하고 더불어서 설계와 가공 공정까지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일어나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안서머텍 대표 엄상수입니다. 기계 관련 분야 중에서 냉장, 냉동, 공조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냉동 공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액기, 액불리기, 열교환기 등의 냉동 공조용 압력 용기를 개발,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라면 NC 선반, 머신닝 센터, 밀링 복각기 등에 대해서는 페이퍼 도면을 통한 단순 G코드 설정으로 가공을 수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가공 수행은 G코드 생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설계 변경이 있다 그러면 코드 변경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퓨전 360이라는 CAD/CAM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저희가 제품을 설계한 CAD 데이터로부터 CAM을 도출하고 장비에 맞는 캠 설정을 통해서 캠 자동화를 통한 G코드 생성은 양산 이행을 빠르게 할수 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제품을 도입하면서 실제 신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공을 세팅할 때 기존의 수동으로 G코드를 생성한 것 대비 약 5배 이상의 공정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 공정은 모든 자동화 설비에 인적 자원이 수동으로 가공 모재를 입출력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도입하여 가공 모재를 자동으로 입력, 출력함으로써 가공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약 60%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율도 주간에 130% 이상 향상됐고요. 야간에도 자동 가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서두에 설명한 대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커별로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이커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퓨전 360의 캠 에드인을 통해서 로봇의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공정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CAD/CAM에 대해서는 다양한 메이커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경안 서머텍에서는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을 선택했고요. 이것이 저희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기에 타 메이커 대비 한 4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CAD가 기본 기능으로 CAD부터 캠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캠 가공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주요 메이커 장비 및 가공 툴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장비 그리고 새로운 툴에 대한 설정이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봇을 핸들링하기 위한 캠 기능이 있어서 로봇을 쉽게 핸들링할 수 있었고요. 로봇에 다양한 에드인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쉽게 확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나 공급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메이커의 3D 툴에서 생성된 파일을
퓨전 360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해서 다양한 어떤 CAD 파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AutoCAD 등과 호환이 쉽게 이루어져서 2D, 3D에 대한 어떤 호환이 쉽고 2D에서 3D 이행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CAD, CAM 그리고 직코드 생성, 여기에 따른 가공 시뮬레이션 지원 등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그 함께 개발한 회사가 이제 플로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로시스는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고 어떤 로봇의 UI를 표준화하는 쪽에 좀 특화된 회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봇의 활용 분야는 상당합니다. 뭐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으로서 용접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 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뭐 정량 투출을 하거나 이송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쓰여지는 이런 로봇들을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또 특히나 이런 산업 분야 쪽으로 이제 특화된 로봇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쪽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플로시스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다양한 이 로봇들에 대한 UI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로봇들의 UI가 표준화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디바이스에 바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센트릭은 아시다시피 오토데스크의 플래티넘 파트너사로서 기계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뭐 건축 건설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팀을 두어서 이런 그 로봇과 퓨전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서드 파티 개발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라서 오늘 이 공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퓨전에 연계해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퓨전 360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뭐 검증 그리고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 분야를 하나의 제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플랫폼 안에서 각각의 공정을 전체를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실제로의 경안 서머텍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요. 설계팀에서는 인벤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팀에 와서 퓨전에서 바로 그 NC코드, G코드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3D CAD 파일들을 특정한 변환 없이 바로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3D CAD 파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3D CAD의 그 모델링의 방식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치수와 형상을 제어하는 파라메트릭 기술로 또 제품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시트 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그 의료기구 쪽에는 인체를 스캔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캔된 데이터를 메시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절삭 가공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3D 프린터 쪽으로 에디티브 매뉴팩처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FFD 방식이나 아니면 SLA 방식의 다양한 그 프린팅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화면에 화면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멀티 레이어의 그 PCB 레이아웃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종 이런 전자부품에서 나오는 그 열들을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전자냉각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수 있는 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구조적으로도 강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검증할 수 있는 해석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설계 조기에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 발견을 할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모델러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제도 표준에 근거한 이런 2D 도면도 쉽게 작성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NC로 해서 3D 데이터로 가공까지 자동화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2D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조 기능 쪽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퓨전이 선택이 되어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머시닝 센터와 같은 2.5축에서 5축 가공을 또 지원을 하고 특히나 또 가공 분야가 더 넓어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워터젯이나 레이저젯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제품을 절단하는 작업들, 시트메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재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소재의 낭비를 좀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네스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 커팅 코드를 출력해서 바로 그 가공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제조 기능 쪽에서 일단 경로의 생성 부분은 수작업 대비 상당히 이제 그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작업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 의견 교환 아니면 가공하다가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설계실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일이 도면을 들고 설계실까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웹상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어떤 코멘트를 달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리와 협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도면을 저장하고 작업을 할때 이전 데이터가 뭐 날아가서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근데 이 퓨전 같은 경우에는 버전별로 바로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의 파일들도 불러와서 또 다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퓨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네.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퓨전 360의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기능도 소개해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까지 들어가면 좀그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퓨전 세션을 마련하든지 해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퓨전의 기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코드까지 뽑아내는 이러한 그 완벽한 연결성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이 되는 장소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그 관계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3D 프린팅 아니면은 뭐 워터젯 아니면 레이저젯 그리고 다양한 3D 프린터, 이런 형태로 다양한 그 가공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포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이 퓨전 360 커뮤니티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지금 그 아마 오토데스크에, 김지훈 과장께서 아마 접속을 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상당한 그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퓨전은 지속적인 그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소 분기에 한번 정도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버전업이 되면은 보통 생각에는 이전 버전 설치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휴대폰에 앱이 업데이트 되듯이, 퓨전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을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한번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자동화 이전에는 오토캐드를 통한 2D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2D 설계를 기반으로 작업자가 일일이 G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G코드는 어떤 그 사전 검증 없이 그 작업자의 어떤 그 경력이나 감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종종 가공하다가 뭐 헤드랑 바이스랑 뭐 충돌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가공물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작업들이 다 인력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 되어지면 G코드는 또 수동으로 수정 편집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휴먼 에러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정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해서 3D 설계와 동시에 자동으로 NC코드를 뽑고, 그 다음에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충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사람이 가지는 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24시간 운영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 G코드는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설계 변경에서 따르는 이런 그 생산 지연,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영상으로 이제 보셨던 경환사모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업 오류 감소, 그 다음에 시간 단축 부분, 그리고 근로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하고의 접촉 기회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좀 감소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뭐 실직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그 인력을 단순 가공하는 어떤 그런 인력이 아니라 캠이나 로봇을 관리하는 이런 좀더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을 보면 캠 소프트웨어 도입은 비용은 한75% 정도, 타사 대비겠죠. 절감을 했고, 인건비 60% 절감, 그 다음에 주간 생산성이 130%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4시간 생산 기반을 마련했던 기반만 지금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코드를 생성하거나 가공 세팅 기간이 수작업 대비 5배 이상의 공정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경환사모탁은 단순 가공 설비가 아닌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로서의 생산 공정의 개념 변화,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영역이 이러한 자동화에 맞춰 변경되는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설계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CAD, CAM, G코드 이행에 따른 가공 자동화 기계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인벤터 등의 툴을 사용해서 CAD 설계 및 기계 해석, 응력이나 파괴 시험, 유량 유속에 대한 어떤 전문가 양성 및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사 공정의 설계부터 양산까지의 자동화를 이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회사인 플러시스에서 설계 자동화 기술과 로봇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자동화 사업을 개척함에 있습니다. 현재 및 미래의 제조 기술 트렌드는 인더스트리얼 4.0, 스마트 팩토리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당면된 생존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본 과제에서 퓨전 360의 CAD/CAM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 및 로봇 생산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며 본 과제를 진행한 경환사모탁, 플로시스, 아이센트릭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나중에 더 좋은 세미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